야, 정말. 좋은 상이다. 아, 나에게 준 좋은 상이다. 아~ 좋은 상, 좋은 상. 시청자들이 주시는 좋은 상이다. 재밌어요. 친구가 이렇게 사잖아요. 이게 네. 500원에 친구가 가져가죠. 박성호 선배가 저한테 준 복권 같은 거예요. 아~ 내 당첨이 된 거죠. 그쵸, 내가 양보했죠. 네. 내가 너 가져라 했는데. 너 하나 가져라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당첨이 된 거예요. 와. 조심하세요. 아, 그렇습니까? 내 갸루상 빠지면 다시 내가 뺏을 줄 알잖아. 아, 오늘 정태우 씨한테는 처음 질문 드리는 것 같은데, 정태우 씨의 브라운이랑? 그것도 브라운이랑이에요. 벗어둔 옷에 오랜만에 입었는데, 10,000원짜리 이렇게 한 장 나왔을 때, 네.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비유도 잘하시네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러고 살아요. 세분 앞으로도 큰웃음 기대하겠습니다. 아, 네, 최고예요. 좋습니다, 정말. 게릴라 데이트 여인으로 돌아온 카라! 오늘 게릴라 데이트 주인공은 상큼 발랄한 소녀에서 성숙한 여인으로 파격 변신한 걸그룹의 신 카라입니다. 멋지네요. 너무 걸그룹이에요. 다섯 명의 요정과 함께했던 솔직담백한 데이트. 지금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립니다. 함께하시죠. 밴드를 좀 보고 싶지 않았어요? 국내 밴드? 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분에서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예. 빨리빨리 준비하고 아. 빨리 컴백을 했어요. 그렇구나. 이번에 안무 포인트가 또 의상이랑 같이 연동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네, 자켓을 입는데 그 안에 네. 등이 확 파져 있어요. 그러니까 카라의 뒷태 노출 보시죠. 파격적인 의상과 빼지 않고 속옷으로 연이로 파자가 되고 있습니다. 라인을 가장 다듬었나요 이번에? 하나씩 같은 경우는 이제 마른 몸을 좀 탄탄하게 만들었고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살을 다이어트해서 많이 뺐어요. 식사는 했어요? 네. 네. 그렇군요. 아, 아니 뭐 식사 안 했으면은 주머니에 마침 10,000원이 있긴 해요. 여기 냄새 대박이에요. 자, 게릴라도 식후 경이죠. 간단히 길거리 음식은 먹으러 갔습니다. 저희도 배고파요.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엄청 맛있겠네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 보시고 또 어떤 CF가 들어올지 몰라요. 정말 시키시려고 하는 거 아시죠? 어떻게 알았어요? 자, 즉석에서 펼쳐진 규리향의 닭꼬치 광고. 아우, 잘하죠? 노련합니다. 당장 갖고 싶어요. 바로바로 나와. 자,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준 사장님께 즉석 쇼케이스를 펼쳐드렸어요. 별 관심은 없으시고요. 할머니! 듣고 계시죠? 하지만 거리는 카라를 보기 위해 밴들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만약 남자라면 이 사람과 사귀고 싶다. 어, 구하라 씨,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 남편이 좋아해서라. 아, 남편이 좋아해서, 야. 괜찮다군요. 남편에게 하고 싶으면. 내가 더 이쁘지? 내가 더 이쁘지? 부부싸움이 귀엽지? 아, 재밌으세요. 아, 제가 소리를 크게 지르시는 분께. 우리, 목에. 와우! 안녕하세요. 우리 니코 씨 옆에 쓰시고요. 예. 너무 예뻐요. 그죠? 얼굴도 작고요. 네. 인형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지금부터 좋아하려고요. 아, 지금부터 좋아하려고요? 그동안 누굴 좋아했습니까? 뭐라고요? 소녀시대. 소녀시대. 아! 아이고! 이제부터는 카라의 열혈 팬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카라와 팬들의 이신전신 미션. 어디서 오셨습니까? 분당에서 회사 찍어 왔습니다. 아, 야, 좀 그런가? 비밀이면. 하나, 둘, 셋! 비밀이면! 아! 아. 제가 생각해도 엄마 아빠 이후로 너무 어려운 선택이에요. 그러네요. 어떻게 그 집을 좋아합니까? 예! 건너편 건물이 부서질 때까지 전자! 카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노래도 너무 잘하고요. 예. 너무 되게 애교생이시네요. 여성의 헤어스타일 장발! 단발! 하나 둘 셋! 장발! 아, 장발! 예. 아, 성공했어요. 성공 선물로 규리 씨와 가정의 사진 촬영. 아, 이 팬 정말 소녀 같군요. 축하합니다. 부모님에게 돌려드립니다. 카라 노래 한 소절 불러주세요. 아름답게. 신발도 아주 독특해. 예, 수줍어 하면서도 할 땐 제대로 하는 진정한 스타일. 이번에는 더 어려워지냐 난이도가. 1월부터 12월 이나 몰라야 돼요. 진짜 어렵다.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과연. 야, 재밌네, 이거. 10월. 오! 12분의 1을 맞췄어요. 어떻게 10월? 생일이잖아요. 아, 니코 씨 생일이라서. 야, 진짜 괜찮아요? 진정하네. 예. 소리 한번 질러. 에! 갑시다. 예. 10초. 진짜 빠르네. 역시, 아, 난이도가 높았던 만큼 성공 선물도 무려 10초가 니코 씨와 포옹이었는데요. 근데 니코 씨 기분 좋게 10초.